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증시 개장식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 모인 경제계 인사들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 제도약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. 임동진 기자입니다.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습니다.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시다. 갑진년 첫 근무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관련 현장부터 찾았습니다. 기업인들을 만나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콘텐츠와 금융, 바이오 헬스 분야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규제 완화와 자금,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키로 했습니다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도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. 기업인들도 정부와 협력해 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자고 다짐했습니다.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.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부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. 우리 기업들은 사회 문제의 해결이 곧 경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법을 찾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.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따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.